아니, 최근에 파브레가 23 SS 시즌들을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다 리뷰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바지를 빼놓고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김에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지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입어봐야 한다고 브랜드 측에 강력하게 어필을. 뭔지 아시죠? 오늘도 파브레가입니다. Go hard, go home, go hard, go home, go hard, go home, go hard, go home, touchdown like the end zone. When the circle turn the mic home, can't get me out of my zone. Go hard, go home, go hard, go home. Yeah, these are championship rings on my hands now. In my head, I'm top 10, yeah, that's hands down. You a squad squad, now you're looking man down. Funny how it falls to the... 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파브레가의 인생 팬츠라고 할 수 있는 에어 파라슈트 세미 와이드 팬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파라슈트 인기가 엄청나죠. 여러 브랜드에서도 막 출시를 하고 있는데, 파라슈트 팬츠라고 하면 간단하게 낙하산, 뭐 낙하산 재질, 낙하할 때 입는 소재감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팬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파라슈트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브레가 많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80년대 밀리터리 스노우 팬츠를 모티브, 이제 재해석한 파라슈트 팬츠라고 합니다. 고밀도의 나일론 코튼 블렌딩 원단에 바이오 워싱을 거친 자연스러운 톤을 가지고 있는, 바스락거리는 텍스처가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허리 뒷부분에 밴드가 있어서 정말 편하고요. 허리 부분 투턱 디테일, 무릎에 위치한 턱 디테일, 특히 나일론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더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릎 쪽에 턱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억지로 멋을 부린 게 아니라 되게 잘 스며드는,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멋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와이드 핏은 아니에요. 세미 와이드 핏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딱 정갈하게 빠지는 핏이 너무 좋았고, 차콜, 베이지, 블랙 총 3가지 컬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별로 코디법도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루 체크 셔츠와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와이드하지만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좀 루즈한 느낌의 핀턱들의 디테일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셔츠들과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요새 블루톤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콜 색감의 팬츠들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뻔하게 뭐 그레이 슬랙스 이런 거를 매치를 했다면은 너무 무드도 없고 멋도 없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었을 텐데, 파라슈트를 매치를 해주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코디였습니다. 입어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릎 쪽에 있는 턱 디테일만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리 부분에서 내려오는 이 투턱 디테일이 코디를 했을 때 그 무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신의 한 수인 느낌? 봄 시즌에 살짝 바람이 불 때 저는 가죽 자켓을 매치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장하고 있는 파브레가의 페이퍼 포켓 스티치 레더 자켓을 매치해줬는데, 차콜의 톤을 같이 가주면서 블루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딱 심플하게 화이트 티셔츠만 매치를 해줘도 좋아요. 저는 벨트도 한번 매치를 해줬는데, 벨트를 굳이 매치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뒷부분에 밴딩이 되게 잘 잡혀 있어서, 만약에 티셔츠만 매치를 하는 게 너무 단순하다면은 아우터를 같이 매치를 해줘도 좋겠죠. 베이지 색상은 하의가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턱 디테일들이 더 잘 보여서 디테일 코디하기에 좋았습니다. 화이트 티셔츠 무난하고요. 비슷한 계열의 셔츠들과 코디를 해봤어요. 오히려 밝은 아이템의 아우터는 조금 어둡게 가줘야 실루엣적으로 좀 재밌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블랙 색상은 상의를 밝게 가든 상의를 어둡게 가든 어떤 제품들하고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블루 셔츠에 차콜 아우터 너무 좋았습니다. 파라슈트라는 아이템이 되게 힙하게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러 코디를 해보고 또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매치를 해보니까 니트라든지 셔츠라든지 아우터라든지 그냥 단순히 티셔츠라든지 휘뚜루마뚜루 바지 올 봄 여름에 정말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딱 볼링백 하나 매치해주면 끝입니다. Say you got a pass, but I'm knowing life is fast. Everybody's got they path, need you to meet me where I'm at. Can't see me through these tents, I bet they asking who is that. You seeing what I'm on, but you don't know me like that. Don't come in and tease it, without a plan to treat me a pleasing. I know what you needed, let's not discuss it. Quiet with all of that fussing, nothing is good, turn out to be easy. So give me the reason, we should rush it. You might wanna play with my heart and say that it's love, it's something my budget. 가격도 무신사 기준으로 5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퀄리티, 이 디자인에 5만원대면은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매를 해보시고 받아보시면은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브레가의 파라슈트 세 가지 컬러를 한번 알아봤는데 찍으면서도 착용감이나 퀄리티나 되게 마음에 들었던,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만 이렇게 예쁜 바지를 입을 순 없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총 세 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색상이랑 사이즈 좀 기입을 해주시고 폼 미친 파브레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차콜 색상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조금 더 무난한 거를 찾으신다면은 블랙 색상, 봄, 여름, 뭐 가을까지 조금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봄 시즌에 딱 입고 싶다면은 조금 밝은 계열의 베이지 색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 추천을 해드리게 되네요.